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따고 산이가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. 두 분도 받으셨어요? 네. 우와, 포상금도 같이 집 붙여야 되는 다 집을. 다, 아, 다. 제 덕이 민증도 없는데 받았어요. 와. 그럼 두 분은 직접 운전하시겠네요, 그 차로? 오. 오, 그래서 막 어디 한 번씩 끌고 다니고. 아, 내 돈 내 산이 아니라 그냥 막. 첫 차예요? 네. 아, 첫 차여서. 아, 우와. 그래서 이제 코너 돌 때도 약간 그 간격을 좀 잘 아직 아, 되게 어려워가지고. 그러면 차를 수리하고 이러는 건 다 각자 보험으로 하는 거예요? 이것까지 맡기는 건 좀. 나는 주신 차니 이것도 해주세요. 10년 AS 막 이런 거. 혹시 오륜기가 바뀌었고 그러진 않나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, 야, 핸드폰 너무 좋다. 아니, 핸드폰. 올림픽 가면 주잖아요, 어. 오륜기 박혀있는 거. 저 그거 쓰고 있어요. 아, 진짜 봐봐. 핸드폰. 그러니까요, 혹시 차에도. 아, 진짜? 여기에 이렇게 오륜기를 박아주는구나. 호구 필 때 오륜기 박아. 아, 진짜? 그래. 어. 아, 이렇게? 우와. 너무 신기하다. 아, 킬 때도 나와요, 똑같이? 네. 저 뭐 들었는데? 홍현이도 있대요. 언니 어디 있어? 제 쓰고 있어요? 봐봐. 두 개 있는 두 개. 봐봐. 전 제 동생이 쓰고 있어요. 리우 때 거랑 도쿄 거 다. 와, 멋있다. 진짜? 이게 나가는 선수한테 다 준 거야. 근데 아, 다 줬다고? 나 런던 때 그렇게 안 나왔어요. 아니, 언니 런던 때 나왔어요. 나왔는데 이렇게 안 돼 있어. 핸드폰에 오륜기 있어요. 어, 나도 뒤편에. 제일 늦게 그거 받았어. 그거 막 제일 먼저 가야지 주고 막 그래요. 오륜기. 아, 우리 너무 늦게 받았어. 오륜기는 그래요? 오륜기는 어, 그래요? 오륜기는 진짜 믿었다. 아, 내가 늦게 가서? 나 진짜 약간 순진한 거 같아. 자꾸 당하는 거 같아. 갈미죠. 그래서 혹시 차에도 오륜기가 그거 너무 좋다, 오륜기 나오는 거. 시동 켰을 때 오륜기. 아, 그 옆에 그거 로고 라이트가 오륜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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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이 켰는데 오륜기. 와이퍼 오륜기. 또 이제 마지막 활용 경담으로 트렁크 뒤에 태극기 하나 딱. 팔락팔락팔락 그죠? 퍼레이드 형 아니에요, 그러면? 난 런던 때 이불 갖고 왔잖아. 언니 그 이불 자지가 이불이요? 너무 예뻐가지고. 아, 진짜요? 런던 게 너무 예뻤어. 근데 그 이불이 너무 예뻐서 그 트렁크를 막 다른 거 다 버리고 막 그걸 싸왔어. 저도 가져왔어요. 예쁘지? 아니, 리우 때는 안 가져왔는데 좀 후회하고 있어. 도쿄 때는 이제 뭐라도 메달을 못 갖고 왔어. 얘라도 챙겨가자. 그 원래 주는 거래요. 원래 주는 거 가져와도 돼. 안 가져오셨어요? 네. 메달이 많아. 메달이 있어. 메달이 많아. 슬프네. 올림픽 갔는데 저희 한층 거의 썼거든요, 숙소에서. 강재훈 선수가 그 약간 기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, 복도에서. 그 배구부 선수분들 몇 분 데리고 오셨더니 자, 만져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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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봐. 그때 막 그 선수들 써봐도 돼? 써봐도 돼? 맞아, 근데 약간 얼굴이 이렇게 나는 거네. 먼저 메달 딴 애들 거 막 다 걸어보고 막. 그치? 비비고 막 대보고 막. 아, 진짜? 어, 진짜 부러웠어. 아, 누구랑 친해요, 그러면? 희진이랑 혜선이 언니랑. 희진이랑 혜선이 만인의 친구야. 얼마 전에 그 온 그 다이빙 수지. 아. 걔, 그 거기에 걔. 아, 그 같은 무리였구나. 그냥 친화력에 좋구나. 채영 선수는 그러면 국대는 언제 처음 된 거예요? 19살 겨울에 이제 주현정 선수가 아. 그 은퇴하면서 제가 현정이 동기. 오. 엄청 놀라. 언니 서른네. 아, 맞다. 아, 이렇게 나이가. 어. 현정이 친구예요. 네,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제야 대표에서 1등이어가지고 그때 동계 때 선수촌 처음 들어갔는데 선발이 된 건 20살 때 됐어요. 20살 때부터 그럼 계속 됐어요? 계속? 아, 지금까지 계속? 그럼 미니 선수는? 대표팀 들어간 네. 거 원래 19년도 동계 때 처음 들어갔다가 20년도 때는 못 들어갔다가 그 올림픽 선발전 때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매년 하니까 1년 미뤄져가지고 미뤄져서 네. 너무 잘 된 어. 그럼 코로나 때문에 선발전을 더 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? 20년도 대표 뽑았다가 이제 연기가 돼서 다시? 네, 21년도에 다시 김재덕 선수가
이제 20년도 대표 선발전 할 때 어깨 부상으로 포기했는데 올해 다시 해서 다시 뽑혔어요. 아 그것도 다 자기 운이다 진짜. 될 사람은 돼요. 맞아 될 사람은 된다. 될 놈 돼. 학교에서 그러면 첫 메달리스트가 나온 거예요? 네 올림픽. 올림픽 네, 메달을. 대학교. 아, 그래서 학교에서 엄청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잘 해준 건 없어요? 아 저희가 양궁장이 없는데. 아 원래 학교에 양궁장? 네.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. 대학교. 양궁장을 지어주셨어요? 지어준다고 하셨어요. 아 이제. 네. 그럼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양궁장 없이 어디서 그럼 훈련하신 거예요? 학기 중에는 수업 비는 시간에 그 체육관에다가 이제 그냥 그 표적을 그냥 끌어다 사람 없을 때 야간이나 그럴 때 쏘고 주말에는 아니, 체육관에서. 이제 네 주말에는 이제 다른 실업팀 양궁장 이제 주말에 쉬면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훈련을 가서 훈련을 하고 또 다시 오고. 근데 좀 양궁도 열악하네요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. 근데 거의 대학 팀들은 웬만한 아니요. 데 아니면은 좀 열악해요. 열악해요. 이 학교가 워낙 잘 돼 있는 편이고. 아, 원래 그러면 대학은 어디 나왔었는데? 경희대. 경희대 나. 거기는 없었어요? 거기는 있는데 좀 작아요. 거리는 나오는데 옆으로. 좁아요? 네. 아, 그럼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? 그 정도는 아니고 엄청 따닥따닥 붙어가지고. 서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. 그래도 옆에다가 쏘진 않잖아요. 진짜? 이 친구가 선수촌에서 많이 그래요. 산이가 많이 그래. 단체전 하면은 쏘는 순간 언니 옆에서 어? 이러면 다른 데 박혀 있어요. 그러니까 옆 팀한테 10점을 준 거예요? 아니요 그냥 제가 빵점 처리. 10점을 준대. 어, 그거 나쁘지 않대. 왜 자살 골라치? 그러면 여기 전라도는 처음 오시는 거예요? 네. 그냥 시합하러만 이렇게 왔었는데 네, 여행으로는 안 와봤어요. 네. 저 솔직히 담영 저도 처음이에요. 너 와봤니? 저 애기 때. 그럼 너가 가이드 하자. 그러자. 여기로 오시죠. 즐겨봐. 이 채널.